그의 집에 다시 왔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시죠? 24시간 무한 환수되는. 뭐 여기 뭐 디스커스 들어오고 새로운 작은 어항들도 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왔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기존 어항은 어떤지 보고 또 작은 어항들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디스커스가 있고 뭐 이따가 냉장 주신다면서요. 냉장 주면 저기 숨어있는 큰 디스커스들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많이 커요. 상어급입니다. 아무튼 수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일단 냉장 주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냉장을 주셨어요. 냉장입니다. 냉동 장구벌레. 예. Yeah. 야, 냉장 주니까 이 모든 친구들이 다 오네요, 역시. 큰 디스커스를 위한 건데 큰 디스커스들은 네. 무서워가지고 수업만 있죠. 큰 디스커스들이 저기 있죠. 오에 나오고 저기. 와, 진짜 크다. 보니까 이 꼬마들도 그때 굉장히 요만했는데 그래도 한 두세 배 컸네요. 역시 24시간 무한 환수의 위력은 디스커스 키웁니다. 무한 먹이 배우고 환수. 이 생먹이, 이 수초항에 이렇게 생먹이 주신 분 많이 없을 텐데 역시 무한 환수되는 어항에서는 수초항에도 디커가 잘 된다. 근데 큰 애들은 언제 나와요? 제일 걱정이에요. 딱히 뭐 키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없고 밥 많이 주시고 계속 무한 환수가 되기 때문에 디스커스도 잘 된다. 그래서 디스커스를 수초항에 이렇게 잘 키우시려면 새끼 때도 무한 환수되는 어항에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온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몇 도죠? 25, 6도? 25, 6도. 뭐 새끼 때부터 이렇게 계량종 키울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와, 저기 돌산 사이에 라미네이즈도 되게 예쁘네요. 볼라미. 그렇죠. 한 쌍이 딱 있네. 큰 애들 나오면 또 이 분위기 확 바뀌죠? 난리 나죠. 아, 그 캐리어 나오는 느낌이죠. 옆에 작은 어항이 하나 더 생겼는데 다른 어항들도 한번 볼게요. 기가 막히네요, 이것도. 메탈라이트 리얼 미니가 달려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수조들은 이 애니멀로 랩 시리즈로 관리하시거든요. 이거는 뚜껑에 쓰시는 거 싫어합니다. 그쵸? 이걸로 바꾸셨는데 이런 자주 쓰는 액비들은 이렇게 펌핑이 좋죠. 그리고 호환되거든요, 사이즈 다른 펌핑이랑.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많이 쓰셨네요. 좀 드려야겠는데? 꾸준히 쓰시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가벼워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 수초 한번 볼까요? 앞에 전경 뭐예요? 전경 코바펄. 코바펄. 여기 크립토크린 심었다 녹았네. 그렇죠. 녹았고 여기는 노치도메. 그다음에 클로버 있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하네. 여기 뭐 마토그로 센세 있고 상파울로 레드 있고 볼비티스 트라이던트예요. 볼비 프라이던트. 그다음 뒤에 로탈라 홍콩. 그다음에 오른쪽에 펄글라스. 여기 머쉬룸도 있고. 깨알이 이 알차네. 아, 이거 파이바를 지적 안 못하셨네. 예? 파이바. 아, 쿠바펄 뒤에 크리스토퍼 코린의 파이바 두 척이 있습니다. 아니요, 수초 좀 더 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어항에 베타 한 마리 있는 에키노 있고 이런 컨셉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옆에 있는 어항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여과기 없이 저기 에키노 하나 있고 모스 있고 조명 저렇게 해서 저 이게 안 생겨요, 잘? 이게 잘 안 생겨요. 노하우입니까? 뭐 예를 들면 저기서 뭐 한껏 뭐가 없으면 갑자기 이게 생긴다 이런 거 있어요? 수출 한번 청소를 해줘야죠. 환수 50%에서 70% 정도? 그건 해주고 나머지는 그럼 잘 산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일단 수초가 많잖아요. 저기서 에키노 없으면 큰일 나죠? 그게 핵심이죠. 에키노가? 네. 아, 뭐 에키노가 산소 공급도 해주고 양분도 빨아들여주고. 밥도 많이 주나요? 밥 많이 주죠. 이 일본 두화에서도 저 어항은 여과기가 안 쓰나요? 저렇게 됐어요? 근데 저런 느낌으로 가죠. 저렇게 저 안에서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키우진 않죠. 사실 저거 비싸잖아요, 저 세트가. 지금 어항이랑 저 조명이랑 얼마예요? 조명은? 20만원. 자, 여러분 이 집에는 또 하나의 어항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중간에 이제 에키노가 있었는데 네, 에키노가 중간에 있던 흔적이 있네요. 너무 잘 자라서 아, 이게 점점 위로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네. 잎에서 줄기가 길어지면서 줄기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잎 하나만 남기고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런 거 다 잘라버렸더니 죽어가요. 그러니까 에키노의 아까 역할이 중요하다. 해점이 에키노가 있던 환경에서 아주 밸런스 잘 맞고 아주 투명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생물들도 아주 좋은 영향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에키노의 이런 영양 흡수와 광합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확 무너진 거죠. 한 끗 차가 참 크다, 그쵸? 이 조명은 플렉스 미니 같은데? 큰 나노. 알겠습니다. 아, 예쁘네요. 애니멀로우 TV.